그런데 오늘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은 사실상 설 연휴를 반납하고 숭실대 수비진들이 받쳐주고 있는데요. 좁은 공간입니다. 반대쪽 공간으로 열어주면서 소유권을 이어가고 있는 가톨릭 관동대. 측면에서 신주환. 왼발이 좋은 신주환. 이번에 오른발로 꺾어줍니다. 뒤에서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내주고 천은원의 오른발 들어갑니다. 천은원의 득점. 후반 36분에 가톨릭 권동대가 이 경기에 리드를 잡습니다. 가톨릭 권동대가 리드를 잡습니다.